유튜브 강의 세 번째 시간, 까불이처럼 싸우면 안 돼요. 제가 어느 날 어떤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교훈을 많이 얻은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어떤 학교 일진 출신인데 학교 다닐 때 애들 괴롭히고 돈 뜯고 아무튼 자기가 제일 잘난 놈이었어요. 그런데 사고를 치고 경찰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그 부모가 많은 돈을 써가지고 집행유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여러 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잘난 분께서 이제 성인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돈 많은 부모 백을 믿고 많이 까불더라고요. 대신 이제 성인이 되니까 잔머리가 좀 생겼는지 예의 있는 척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싸움을 자신이 제일 잘한다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이제 권투선수 출신 유튜버에게 시비를 걸면서 너는 나한테 한 번거리도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까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튜브 어그를 끌다가 권투 출신 유튜버와 링에서 함께 붙게 되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이제 기세 등등 까불다가 1분도 안 돼가지고 개박살이 났어요. 그 영상을 보고 시청자들이 열광을 하더라고요. 왜요? 싸움을 붙기까지 스토리텔링이 감정이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진 출신인 까불이가 조 터지자 통쾌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물며 이런 유튜버들도 기본적인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정작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왜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고 업로드를 하는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까불이처럼 자기 자신만 믿고 권투 출신인 선수와 링에서 만나 개박살 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린 영상이니 누구에게 맞을 리는 없고 맞아봤자 댓글에서 뭐 아플다는 것이 다일 테니까 내 콘텐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인데 말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너무 밀접해 있는 그 유튜버가 어쩌면 정말 우리를 안일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유튜브 강의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